자, 이번 영상은 세븐엣 키우기 캐릭터 1티어 등급표 정리해봤습니다. 스쿨드와 레이즈를 포함한 최신 버전이고, 각 컨텐츠별 간략한 티어표고, 레전드 5승급 전후 기준, 스테이지, 길드보스전, 무한의 탑, 결투장, 보스러시, 혼돈의 유적까지 전부 포함시켜봤고, 또 무빙이 사용하고 있는 덱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스테이지와 악몽, 깊은 밤의 악몽 캐릭터 티어표, 0티어의 기존 캐릭들과 콜라보 캐릭터, 그리고 스쿨드까지, 0.5티어에는 0티어에서 밀린 캐릭터, 수영복 세인, 다이아, 태오 정도, 1티어는 서포터 캐릭들과 악몽 캐릭터들, 그리고 1.5티어는 퓨어 딜러와 깊은 밤의 악몽 뭐 필수 캐릭터들까지, 2티어는 깊은 악몽에서 3팀 덱뭐 대체 캐릭터 필수 서포터들 위주,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스테이지에서는 해당 덱 쓰고 있고, 악몽 스테이지에서는 앞쪽에 루디 두고 펼쳐놓은 이 덱을 사용 중이죠. 그리고 깊은 밤의 악몽은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이덱 하나로 클리어 했거든요. 1팀, 2팀, 3팀 기존 덱에서 이제 스쿨드 추가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조정을 했는데, 기절 상대들이 좀 있어서 라니아랑 관우, 스쿨드 이렇게 분산 배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배치도 보여드리면 1팀 배치 앞쪽에 루디, 2팀 배치 앞쪽에 관우, 3팀 배치 앞쪽에 여포까지. 다음 길드 보스전 티어표, 0티어에는 기존 캐릭들과 콜라보 캐릭터 그리고 스쿨드까지, 0.5티어에 필수 서포터들과 다단히트 딜러 웬만하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티어는 메인 딜러와 필수 서포터인데 여기에 신캐 레이즈도 추가시켜 봤거든요. 레이즈 같은 경우 근거리 캐릭 상대로 피해량이 증가되는데, 이 보스가 근거리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급이 높으면 쓸수 있을 것 같고, 1.5티어에 서브 서포터와 서브 딜러들, 2티어에 대체 가능한 서포터들과 딜러들, 현재 무빙이 사용하고 있는데 강철의 포식자 기준으로 1팀 덱에 스쿨드 넣었고, 레이즈 같은 경우는 성급이 낮아서 아직 못 넣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면 120억에서 130억 정도 제덱 기준으로 나오는데, 배치 보여드리면 1팀 배치 원거리 덱, 2팀 배치 메인 덱, 3팀 배치 근거리 덱까지. 점수는 루디가 들어간 3팀 덱이 제일 잘 나오고, 무한의 탑과 신기루 탑 대, 0티어에 기존 캐릭들과 여기에도 역시 스쿨드 추가했고, 0.5티어에는 이제 서브 서포터 위주로 남는 자리에 한두 캐릭 넣을 수 있고, 1티어는 광역 서브 딜러의 CC 딜러들인데, 사실 이제는 고승급이 아니면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하죠. 신기루 탑 덱입니다. 대부분 이덱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 항상 만점 정도 진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데미지도 다 센데 유지력도 있는 캐릭들이라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무한의 탑 같은 경우 2100층까지 이덱 하나로 전부 다 밀었습니다. 다음 혼돈의 유적과 보스러시 티어표, 여기에도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0티어에는 기존 캐릭터들, 콜라보 캐릭터들, 그리고 스쿨드 역시나 0티어고, 0.5티어는 필수 서포터 위주, 1티어는 퓨어 딜러와 필수 서포터, 성급이 높을 때쓸수 있는데, 보스러시 3팀 대 이제 모든 팀이 다 클리어할 수 있는 덱이고, 1팀 대 앞쪽에 루디, 2팀 대 스쿨드 들어간 모습이고, 3팀은 약간 남는 캐릭인데 그래도 고성능 캐릭 트루드가 있기 때문에, 혼돈의 유적이 2팀 대 점수가 조금 갱신이 됐거든요. 저희 서버 랭크업은 덱을 좀 가지고 왔는데 거의 1팀 몰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메인 캐릭터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2팀 남는 캐릭터들 위주인데 이제 성급 높고 필수 캐릭터 위주로. 다음 결투장 티어표, 상급 결투장까지, 0티어에는 기존 캐릭들과 스쿨드 역시나 필수고, 0.5티어에 레이즈를 포함시켜 봤는데, 레이즈 같은 경우 결투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성급 높은 분들이 많이 없고 데이터가 좀 많이 없어서, 성급 높은 분들 중에 결투장에서 주력으로 쓰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엄청 필수까진 또 아닌 것 같고, 1티어에는 광역 CC 딜러들, 기존 0티어에서 이제 좀 밀렸죠. 2티어 캐릭터는 때에 따라서 상급 결투장 위주에서만 주로 활용을 하고, 무빙 결투장 사용 덱입니다. 최신화를 좀 시켜봤는데, 앞쪽에 아람과 카일이 있고 이제 뒤쪽으로 전부 다 몰아서 배치를 했고요. 후방에서 부부, 멜키르, 레깅레이프 이렇게 다 탱킹이 되고, 무탑이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하죠. 성결투장 같은 경우 1팀, 2팀, 3팀 이렇게 했는데, 1팀 배치, 2팀 배치, 3팀 배치까지 보시고 대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